바다 예쁘다. 문어, 문어. 문어? 안녕하십니까. 헬로트레킹의 정우. 현아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등산 촬영 왔습니다. 오늘 여기는 이제 강화도에 있는 마니산이고요. 네. 지호랑 이렇게 일몰을 한번 보러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호 인사해 드렸어? 지호 인사. 지호 인사. 아빠 바보. 아무튼 지금 이제 딱 저희가 데드라인에 맞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올라가서 예쁜 일몰 오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볼 것 같아요. 하늘이 예뻐요 지금. 지호랑 함께 감상하고 네.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는 마니산 관광 안내소에서 출발해서 마니산 정상인 첨성대를 찍고 다시 마니산 관광 안내소로 내려오는 약 4.4km 코스가 되겠습니다. 총 상승 고도는 431m, 산행 시간은 3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마니산 관광 안내소에서 첨성대로 올라가는 코스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정상으로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로로 올라갔습니다. 계단로 초반 기도원 갈림길까지는 울창한 숲을 끼고 걸어갈 수 있는 평온한 길이라면 그 이후부터는 경사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정상까지 거리는 비교적 짧고 위험한 구간은 없지만 계단의 단차가 높고 경사가 가파른 편이라 산행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힘들 수 있는 코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정상에 올라가야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계단로보다는 단군로로 올라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니산은 입장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안내소에 연락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호야, 맛있어? 엄마 화이팅! 그래도 지호가 시원한 물을 뿌려준 덕분에 엄마 굉장히 시원하게 오고 있어. 우와, 좀만 가면 바다도 볼 수 있어요. 바다 보러 갈까요? 좋아해? 아 뒤로 새겨야지 머리 뒤로 새겨. 목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또? 아 뒤로 새겨야지 목 뒤로 새겨야지. 뒤로 새겨야지 뒤로. 뒤로 새겨야지. 뒤로 새겨. 뒤로 새겨야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빠 거야. 이거 너무 달아. 아빠도 맛있게. 바람이 불어서 시원해. 아 차가, 아 차가, 지호야, 아 차가, 지호야 엄마 아 차가. 지호야, 아 차가 고마워. 이 소중한 얼음물을 엄마한테 샤워 시켜주다니.
지호야 우리 올라가서 마시자 이제. 어 올라가서 올라가서. 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얼른 올라가자. 어 얼른 올라가자. 지호야 70m 나왔다. 다 왔어요. 다 왔다. 와, 지호야. 정상이야. 다 왔어. 아, 도착했다. 내일 내려올까? 내려오자. 지호 내려와 볼까? 지호야, 또 올라가 볼까? 지호야, 한번 아빠 따라해봐. 지호야, 엄마 포도 줄까? 네. 어. 다 먹자. 지호도 포도도 좋아하고. 복숭아 먹니? 저희는 이제 여기 만이산 정상까지 이제 다 올라왔고요. 올라오자마자 해가 떨어지는 바람에 일몰을 완연하게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호하고 예쁜 나름대로 예쁜 사진을 남겼고요. 지금 지호하고는 같이 맛있는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해가 좀 있으면 이제 다 지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조금 더 지호랑 시간을 보내고 헤드랜턴 켜고 아마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에 올라오자마자 우리 지호가 큰 걸 봤습니다. 아주 크게 될 놈이에요. 진짜 궁뎅이 봐. 없어. 지호야 없어. 없어. 콩. 그거 내 거야, 내 거. 엄마 거 아니야, 내 거야. 아빠. 아. 아빠 주려다 지가 먹어. 아빠 안 줘? 아빠 줘야지, 아빠. 근데 없다. 아빠 없어. 이제 준다고? 빈통만 이제 준다고? 지호야 그렇게 다 버리면 아빠는 뭐 먹으라고? 지호야. 야. 지호야. 뭐야? 바다. 바다야. 아 예쁘다. 바다 예쁘다. 문어 문어. 문어? 문어도 있긴 해. 지호야 이제 우리 가야 될 것 같아. 너무 어두워졌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다음에 우리 수족관에서 문어 만나러 가자. 지호야 깜깜해. 집에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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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